です。같이즐겨주세요。一緒に楽しんでください。ちょっと皆さん何か問題がありますか？歌詞が難しい。はい、ちょっと難しいね。大丈夫、ごめんなさい。大丈夫、大丈夫。あ、いやいや、大丈夫大丈夫。なんか粉がありますか？あ、粉じゃないです。이제어제쇼케이스
어제 쇼케이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昨日の 쇼케이스에 관して 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어제 쇼케이스 오신 분이신가요? 昨日 쇼케이스에 来てくれた皆さん.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쇼케이스 어땠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たちも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 확실히 그 워리어가 조금 힘들긴 했지만 사실 워리어가 すごい 辛かったけど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을 빡 받아 가지고 민나선의 응원에 すごい 연습 연습할 때보다 확실히 이 무대에서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연습을 스테이지에서 민나선이 연습했다라 모두 워리어가리ましたね. 소소. 어제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첫 공개를 했잖아요. 다이아몬드 첫 공개였잖아요. 다이아몬드랑 키토 야마나의 코이노 아메를 저희가 안무를 직접 짰는데 다이아몬드와 키토 야마나의 코이노 아메는 僕たちが 自分で 振り付けを 作ったんですけど 어떻게 안무를 짜야 퍼펙션이 좋아할까 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안무를 많이 짰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振り付けを 組んだら 皆さんが 喜ぶかな って 思いながら 作りました. 안무 어때요? 어떻습니까? 振り付け 저희가 한국에서 진짜 계속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안무를 짜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모여서 몇 시간도 리스케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제 근데 앵콜곡으로 다이아몬드 하고 기노 앵콜로 다이아몬드 부탁해 퍼펙션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서 퍼펙션の皆さんがすごい喜んでくれて僕たちの気分も良くなって 엄청 신나게 했어요. 되게 하이텐션で 歌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이아몬드가 앙코르 곡 되셨다요. 네. 아, 그래서 그때 특전에 뭐죠? 독특회. 특전회 때 팬분이 오시는 분마다 마지막 곡은 뭔데스까? 마지막 곡은 뭔데스까? 特典会で来る方々が来るたびに最後の曲って何でしたっけって聞いてくるんですよ. ダイヤモンド? ダイヤモンド? なんでタイトル分からないんだろうって? なんでタイトル分からないんだろうって?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笑いすぎじゃないですか? あの頃曲はいはいはい分かりました. 저희 그러면 어제 쇼케이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를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쇼케이스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스테이지 聞いてみますか? 워리어가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워리어가 良かったと思う 人? 워리어. 아 잠깐만 다이아몬드 이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았어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다이아몬드 타이틀곡이 아니에요. 타이틀이잖아요. 잔년 타이틀은 워리어입니다. 타이틀곡과 워리어 데스. 다시 워리어가 좋았다. 워리어가 좋았다 시도. 다이아몬드가 좋았다. 다이아몬드가 좋았다 시도. 다이아몬드 빼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냥 한. 아 다이아몬드 이가. 다이아몬드가 좋았다. 다이아몬드가 좋았다 시도. 아 그 히토 야마나이. 히토 야마나이 코이노 아메가 좋았다 시도. 모노크롬. 모노크롬이가 좋았다 시도. 모노크롬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저희 기존의 곡들도 있었잖아요. 기존 곡도 불렀었잖아요. 오랜만에 무대 했는데 어땠어요? 오랜만에 여러분께 오미시했습니다가 어땠을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이 어제 오랜만에 했잖아요. 아 와이를 좋아하시나? 원래 그 목록에 그거였어요. 뭐였지? 보통부터 큐시트에 아래였어요. 댓글이 있는 거예요. 마트가르가 있대. 그래서 저희가 Y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Y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잘했죠? 좋았다네. 댓글보다 Y가 좋아요? 마트가르 요리 Y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네가 예쁘다. 와. 네가 예쁘다. 아, Y 요리 와. 아, Y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막. 아, 진짜 이래서 좋아요? 춤 때문에 아니죠? 제가 볼 때 맞죠? 아, 맞죠. 네. 저희도 좋아요. 이거 뭔가 시원해. 똑같이가 この 부분 댄스하는 거 好きです. 저요? 이창이요 형. 했나 있어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멋있게 보여줄 무대가 하나 남았잖아요.